2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과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 혼조세 여파에 약 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36% 내렸고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25%, 0.01%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우울한 실적 지표가 하락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0.73%,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87%, 0.45% 하락했습니다. 어제 열린 외교 안보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미중의 3국과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최초로 상장한 외국 기업 3노드 디지털이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3노드 디지털은 자진 주권 상장 폐지 신청을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한 주당 1,200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2월을 시작하는 첫 거래일이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이기도 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조정을 보이며 약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발목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1월 한 달간 흐름을 보면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약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1월 한 달간 지수는 약세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달 2월은 대통령의 취임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잠시 후 자세하게 살펴봐드리고 오늘장의 대응 전략과 매수 가능한 종목도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는 숨고르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참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실망스러운 어닝 실적 그리고 혼재된 지표 흐름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더 증가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3만 건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36만 건이 넘는 어느 정도의 건수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조금 약간 실망스럽게 만들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퀄컴 같은 경우에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전문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3.9% 상승 마감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다우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14,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또 다른 호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시장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만큼 오늘 31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한산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2월 1일 날 있을 오늘이죠. 오늘 밤에 있을 뭐 다른 여타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의 호재를 조금 기다리는 미국 증시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4,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호재,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하방 자체가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온 미국 증시였고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늘 밤에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가 만약에 뜬다면 그때는 좀 더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미국 시장은 또 다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밤이죠. 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는지도 들어볼게요. 예,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보죠. 그리고 네. 어차피 또 증시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만큼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지 않겠나 그런 전망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230여 개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그중에 69%가 어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또 내면을 한번 보신다면 전문가들이 계속적인 하향 조정을 했었죠. 하향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닝 실적을 기록을 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순익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물론 순익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보다는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증가치는 없었고 시장은 9.9%까지 예상을 했었거든요. 순익이 평균적으로 9.9%가 인상이 올라 증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5%도 채 안 되게 증가를 했었죠. 그만큼 지금은 미국이 어닝 실적이 발표를 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뉴스거리를 만들고 호재를 만들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밤에 있을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신뢰 지표라든지 아니면 미국 제조업 지표, 그리고 건설 지출 지표, 그리고 자동차 판매 실적까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발표가 되고 거기 부분에 고용 지표까지 발표가 되죠. 그만큼 고용 지표가 발표된다는 것은 미국의 계속적으로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우리는 고용을 완만하게 지금 회복 시장에 들어왔다. 그런 결론치를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만약 이 부분 자체가 전문가 예상치에도 부합되지 않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또다시 조정이 나올 확률이 조금 높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상당히 하방에 민감해지게 반응을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또 한편에서는 지금은 또 과매수 구간이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밤 한번 2월의 첫날이죠. 꼭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텐데요. 오늘도 뭐 시장 흐름보다 개별적인 종목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화일약품, 그 이유 한번 들어보죠. 네, 맞습니다. 네. 화일약품이라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기업에 어느 정도의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네. 신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투자 그런 쪽에 어느 정도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주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아니면 실적적인 개선이 있을 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시설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0억 원 가량의 돈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3월 달부터 신규적으로 공장 자체가 착공이 완공이 될 예정이죠.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지금 주가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상단에 지금 분포를 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과매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를 한번 보시더라도 매도율 자체가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 한 번 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더라도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만큼 캐파 자체가 증설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매출 자체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뉴스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더라도요. 계속적인 추가 상장 BW 행사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버행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아직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가 터지자마자 주가 자체는 윗꼬리를 강하게 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거래량 또한 들어왔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어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수의 물량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기간의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뱅 이슈만 좀 해결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국면은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21선까지 이평선은 다 뭉쳐서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때는 8,60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네.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21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하방의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8,600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대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제 윗꼬리를 달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바 거기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고 대신에 만약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요. 신고가를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구간이 1150원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뚫는 지역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시고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그렇게 네.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셨죠. 화일약품 오늘 시초가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AS 없이 바로 관심 업종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IT 쪽의 반도체 관련주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IT 쪽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중기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추세가 죽어 있는 상태고 단기적으로는 바로 뭐 주가가 급등세를 타서 전고점을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지금 애플발 쇼크가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그래서 부품 주문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업체에도 역시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짜서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매출 자체도 굉장히 높았지만은 이게 사실은 실적이 좋다라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지만은 다음 분기는 이거보다 더 큰 실적을 내놔야 된다는 부담감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부담감이 좀 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LG전자라든지 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그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IT 쪽의 업종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데요. 다만 이 종목 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앞으로의 전망치가 상당히 밝다라는 것입니다. 밝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조정을 거쳤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커져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목별로 좀 살펴보셔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차트 기준점으로 11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만 1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저점을 찍었던 그 가격대까지 떨어져서 저점 지지라인을 형성하려고 하는 상태고요.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중기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역시 박스권 하단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번에 제일 승승장구하다가 애플 쇼크가 컸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중기적으로 약 한 두 달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3만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기관들의 매수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SK하이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두 달 정도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매수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고요. 또 반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공략 포인트 분명히 노려볼 만한데요. 다만 이 전기전자 IT 반도체 쪽에 관련 섹터들은 지수하고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연계를 가지면서 공략 포인트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 종합주가지수가 사실은 지금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2000포인트 아래로 하향을 했습니다. 따라서 추세가 약해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반등 포인트를 잡을 때 대략적으로 21선 저항 라인을 뚫고 넘어가지는 못하면은 중기적인 추세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낮은 지점에서 매수를 노리는 게 맞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 하면은 이 앞쪽으로 갔을 때 10월 달에 주가가 한번 2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서 추세를 깨고 내려간 다음에 반전 시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전 저점 아니면은 21선 저항 라인 여기를 넘지 못하면서 중기적인 추세 하향으로 전환을 해버렸고요. 결론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반등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약 한 달 이상 추가 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지수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지점을 노릴 수 있는데요. 요번에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번에도 대략적으로 1970선 전후나 75포인트 사이 정도 요 가격대를 넘지 못하고 저항을 받게 된다라면은 네. 결국 시장이 한번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지점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주가지수가 저기에서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저기를 돌파를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겠고요. 네. 뭐 IT 쪽의 접근 방식은 그것을 고려해서 접근하시는 게 유의하다.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종목보다는 지수의 진행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 더 큰데요. 그래도 네. 굳이 종목 쪽으로 언급을 드리자면 저는 오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IT 종목군에 비해서는 주가의 하락이 덜한 편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완만한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상향 추세를 그대로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배경은 지금 4분기 실적은 어쨌든 간신히 흑자 전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뭐 이 SK하이닉스가 한참 그 성장을 하고 실적이 좋을 때는 그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상황이었는데 분기별로 지금은 굉장히 좀 뭐 계속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깐 적자 났다가 또 잠깐 흑자 났다가 이런 식으로만 겨우 손익분기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뭐 아직까지는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합쳐진다라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반전 포인트를 좀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수급 주체들이 좀 매도 타이밍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만은 네. 공격적인 매도를 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시장 리스크라든지 환율 리스크가 좀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편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반전 포인트 기대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런데 어제 네. 이 최태원 SK 회장이 법적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런 오너 리스크가 주가 뭐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사실 지금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제 구속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실제 주가의 반응은 크게는 없었습니다. 시간 해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충격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이제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네. 과거에 SK가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때문에. 네. 항상 한참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분명히 좀 틀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정을 준다면은 그것을 좀 조정의 기회,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4,000원부터 24,500원 정도를 보시겠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정도를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또 추가적인 목표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아주 높게 설정하기 좀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가는 23,500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이 목표치를 짧게 잡고 손절치도 짧게 잡는 그런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SK하이닉스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문의 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한 달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2월 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 하루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2월에 이제 첫째 시장을 이제 피봇으로 한번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봇을 이제 꼭 빼야 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항시 그 월 피봇은 월초, 주 피봇은 주초, 일 피봇은 일초, 1월 날 아침에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 피봇은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강력한 저항이 1977-1980포인트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저항 제가 볼 때는 한번 예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1900 이제 하방 쪽에는 1914-15 이렇게 1920포인트 깨지는 이런 피봇이 이제 중심 피봇에서 가장 먼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가가 상승했을 시에는 뭐 2025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으나 하락 쪽에 너무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이번 그 2월 장세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여차하면 1920이 무너질 것 같으면 1800 한 78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장 자체가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뭐 초반 그 2월 초에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은 2월 말 구정 지나고는 장 자체가 굉장히 탄력 있게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상방 후에 하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이번에는 굉장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공격적으로 매수해라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쉬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봇이 거의 틀리는 적이 없어요. 피봇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한 90%의 승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봇을 보시면 일단은 짧게는 1920에서 1980 사이에 이달의 박스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명랑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오늘 피봇 보시면은 뭐 답이 딱 나오죠. 오늘 고점 피봇이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1975포인트 정도고요. 바로 위에 저항이 1967포인트고 중심 피봇이 여러분 보다 1960포인트 있고, 그 다음 60 무너지면 1950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자체도 이제 피봇 자체가 굉장히 폭이 지금 좁기 때문에 오늘 또 활동성이 굉장히 없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는 하락폭에 이제 38% 조정이죠. 하락폭에 38% 1965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볼 때는 1967포인트 이 저항에서 굉장히 저항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 봐야 20일평균이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자꾸 뭐 사람들이 뭐 2200 간다, 2050 간다 그 헛소리 가기는 가더라도 가는 그런 장은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장 자체가 오늘 뭐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큰 수익 나는 장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OBV 지표가 여러분 보다시피 골드 크로스 일부 직전에서 튕기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종가가 항상 약간 모양 보이는데 아직까지 주식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글로벌 증시를 잠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들이 다우존스 지수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주식이 52변곡점에서 변곡을 맞이하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증시도 52변곡점에서 변곡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독일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52변곡점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영국도 52변곡점에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식은 항상 52저루가 변경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52변곡이 오늘자입니다. 오늘자로 제가 이제 52변곡인데요. 52변곡 내일부터는 이제 선행 스펀투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이죠. 내일부터 선행 스펀투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내일 올라가는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선행 스펀1을 꼭 봐주셔야 된다. 주가가 선행 스펀투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선행 스펀1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주가가 제가 볼 때 구름 아래로 가는 결정적인 후속탈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이 월봉으로 봐서 주가 자체가
1920까지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여러분 장중에 일목균형표는 장중에 나옵니다. 장중에 여러분 선행스팬 원이 빠지는 것을 꼼꼼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위기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이 여러분 2조 7천억 정도 손절매가 날아갔죠. 손절매가 기관들이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일단 조금 챙겼죠. 본전에서 한 7천억 정도 챙기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선물 자체가 워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매는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여러분 계륵입니다. 여기 120에서 60명에서 굉장히 걸려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선물의 주기 중심 가격이 265에 있다. 지금 개인들이 전부 콜인데요. 265인데 뭐 이 아래쪽에 거는 전부 기관들 겁니다. 기관들은 아직까지 돈 먹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도 먹고 상태고 개인들이 코피를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들이 여러분들 여기 위쪽에 있던 것은 다 정리됐습니다. 267 있던 거는 손절매 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익힌데 제가 볼 때는 개인들 팔기를 안 줄 것 같아요. 개인들 팔기를 안 주니까 지금 개인 선물 때문에 주식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결정적으로 말했지만 글로벌 증시가 주가가 계속 신고가 내는 이런 자리죠. 특히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신고가 냈죠. 계속 신고가 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여기서 신저가를 냈습니다. 더 하락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때 선물 계시는 분들이 이제 선물 때문에 그렇다. 제가 분명히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 각 증권 방송에 선물 전문가 방 전부 콜입니다. 다 깡통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100만원 전후에서 손절매 저 말을 듣고, 예,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주식도 살 수 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물이, 개인들이 제가 볼 때는 1,500억, 1조 5천억 이하 갈 때까지는 주식은 탄력이 계속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되고요. 일단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자체가 제가 했죠. 선행스팬 1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제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해라 하는데 지금은 고점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자동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볼 때 자동차주는 환율의 영향이 이제 그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주식은 추가적으로 사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는 뭐 물리더라도 포트폴리오에 보유하는 그런 모양을 저는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동차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사이 여러분 제가 이제 건설주를 뜨더라도 건설주는 지금은 따라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건설주는 지금 자리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주하고 증권 은행 트로이카는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 그래서 자동차주, 낙폭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사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지금 뭐, 여러분 자 삼성전자 매매는 제가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잡놈들 말 듣지 마시고, 냉정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자리에서 일목균형표가 엄청난 큰 변곡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목균형표 배우실 분들은 내일 모레죠. 일요일날 오후 2시 여의도 IBK증권 강당에서 일목균형표 특강을 합니다. 오후 2시에 특강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일목균형표 안 배우면요 무면허 운전입니다. 무면허. 일목균형표 안 배우는 거는 팥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날 2시 IBK 여의도 증권 본사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또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봄을 제청하는 봄비가 내립니다. 이럴 때 속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시 고정하십시오. 채널 어느 계절 쌤 방송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항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월의 첫날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최강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영화금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주말장이니까 거래소의 좋은 종목을 가볍게 단타와 단기 승부를 할 수 있는 한 종목을 추천합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소재지는 경남 진해시 남양동에 위치해 있고요. 자동차 부품, 주물 소재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꾸준한 생산과 판매 및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수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이번에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서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인 세우글로벌, 우수 AMS, 한국선재 등이 동반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보조지표도 양호하고요. 바닥권에서 바닥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현재 상승 추세입니다. 보유기간은 약 일주일입니다. 단타와 단기 승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1120원에서 1260원으로 두 번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14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2%입니다. 손절가는 108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미리 하루 전에 추천을 하는데요. 현재 신공항 관련주가 모두 호가장이 좋습니다. 지금 영화금속이 상한가를 가 있는데 제가 추천한 매수 가격이나 아니면 상한가가 풀려서 많이 눌림 줄 때 그 가격에서 그러니까 눌림 줄 때 절반 매수하시고 제가 제시한 목표가에서 절반 매수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현대상사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1월 22일에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도 잘 줬고 또 어제 장중에 목표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보유한 지 열흘도 안 돼서 목표 주가를 도달하기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현대상사입니다. 요즘 제가 거래소 위주로 우량주만 계속 추천하는데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최하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래소 우량주로 이런 장의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제가 8일 전 추천한 종목인데요. 어제까지 약 7% 이상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별 조정 없이 상승 중이며 여기서 재상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는 안정된 수익이 우선이기에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차후에 AS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양호한 기업이며 대주주 지분이 현대중공업 51%, 국민연금 8%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나이 드신 어르신, 가정주부 등등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요. 좋은 종목 추천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는 감사의 말이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방송, 서울경제 센TV 시청과 좋은 전문가를 고른 것은 여러분들의 할 일이자 선택입니다. 아무쪼록 주식시장에서 많은 경험과 고수분들과 함께했던 지혜를 모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주식은 안정적으로 접근한 것이 성공이자 곧 대박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오늘의 AS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현대모비스. 중국 법인의 실적 호조로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40만 원 제시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롯데쇼핑, 백화점과 홈쇼핑, 신용카드 부문의 완만한 실적 회복에 힘입어 동사의 실적은 2012년 4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대토증권입니다. 메르츠 화재, 12월 실적 부진은 주가 이미 반영됐다며 신계약 호조로 분기 이익이 500억 이상이 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19,1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현대제철. 4분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좋으나 전분기 대비 28% 감소했다. 2013년 1분기를 바닥으로 국내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LH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서울 반도체. 2013년 조명 분야에서 연간 매출의 50% 성장 예상되며 연간 영업이익률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32,000원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상원이 채무한도 유예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12월 개인소득이 2.6%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8년 내 최고 증가율입니다. 또한 미국 4분기 고용비용지수가 0.5%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독일 1월 실업률이 6.8%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부진했지만 개인소득 개선세가 나타나는 등 엇갈린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그리고 기업 실적 부진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미국 주요 증시 역시 고용지표 부진과 기업실적 실망 등으로 추가 상승이 제한받으면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통신과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주 업종 상대적으로 선전한 가운데 소재와 에너지 업종의 하락이 지수 상승을 제한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0.3%로 소폭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원화 강세 속도가 완만해진 가운데 국내 증시의 가격 메리트가 아직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부담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보와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국 제조업 PMI가 3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금일 발표될 중국 1월 제조 PMI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실적 관련 불확실성 완화에 힘입어서 가격 메리트가 되살아나고 있는 코스피의 대형주와 수출주를 단기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다만 매기 확산세가 여의치 않은 모습이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에서 종목 슬림화 가능성에는 꾸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 현대모비스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모베스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8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280억 원, 그리고 지배 지분 순이익이 9,070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4분기 두드러진 수익성은 중국 법인 실적 호조에 기인하는데요. 모듈 부분 마진은 7.7%로 201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현대차 3공장 증설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중국 법인 매출 증가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AS 부분은 마진은 내수시장 부진과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23.9%로 높았는데요. 해외 법인 특히 중국의 고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마진 하락 부분보다 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과 지배순이익 증가율은 각각 11.4%와 5.3%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3년은 중국 사업부 호조 그리고 2014년은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신차 사이클 도래에 따른 핵심 부품 비중 확대로 향후 모듈 사업부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듈 마진 개선으로 모비스 가 완성차 대비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로 완성차 대비 높은 매출 성장과 그리고 중국 호조와 고마진 전장 부품의 확대로 이익 개선 그리고 경기 변동 영향이 적은 AS 사업부가 수익성을 방어하면서 현대차 대비 높은 ROE와 EPS 성장률을 지속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현대차 대비 밸류에이션 갭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자, 2월의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양승모 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어떤 체크포인트가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국제선 항공권, 이제 유류 할증료 인상에 대한 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국적인 그 항공사들, 이제 국내 출발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오늘로부터 종전 15단계에서 이제 16단계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노선 유류 할증료가 이제 그
오름으로써 이제 그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삼성과의 이제 상속 소송에 대한 이제 1심 선고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또 방향성에 따라서 이번 삼성전자의 또 향후 또 변동성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시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로부터 이제 그 마그네틱 현금카드 사용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제한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동화기기에서 이제 MS 현금카드는 이제 사용할 수 없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제한을 늘려서 2014년도 2월부터는 이제 마그네틱 현금카드의 사용이 이제 전면 중단된다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제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실적 발표 예정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KT, 제일모직, 현대위아, 그리고 만도 이렇게 한국 타이어와 또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오늘 이렇게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미국 시장 쪽도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은데요. 고용 보고서에 이제 담겨 있는 그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이제 고용에 대해서 이제 미국 연방 준비위원이 이자율을 결정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제 1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오늘 이제 발표하게 이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고용 동향 보고서도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만큼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미국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로 우리 주식 시장에도 민감하게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이 점도 체크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세계 최대 정유 업체인 엑스모빌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미국의 2위로 달리고 있는 에너지 업체 이제 쉐브론이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시황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금 예상지수 1963포인트를 달려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항상 우리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1960포인트 기준으로 한번 시장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지금 1960포인트에 대한 테스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1960포인트 이 테스트 시황을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이제 우리 월봉 차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봉 차트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 하루 중에 하루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일단 뭐 1960포인트 전기전자 업종과 또 운수장비 업종 외 타 업종들의 좀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이 1960포인트에 대한 이 전선을 한번 뚫어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이 좀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통신 뭐 여러가지 이제 경기방어주의 역할을 해주는 그 업종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전기전자와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들의 서로 하루하루 시세를 주고 또 시세를 다시 반납하는 이 작은 밴드권 내에서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로 지금 운수장비와 그리고 전기전자는 이 환율이 변동성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다소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여기에 전기전자와 또 뭐 지수 트로이가 관련주인 뭐 증권, 건설, 금융 섹터들 한 업종씩 끼어 맞추기 형식으로 지수의 밸런싱을 좀 맞춰주고 있는 모습을 유추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소외를 많이 받았던 업종들이 있죠.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뭐 철강 업종들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쪽 섹터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 단계에서 화학 업종들을 좀 접근하기는 사실 좀 다소 시황적으로는 좀 부적접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학 업종은 이 업종이 움직이는구나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로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철강 업종으로 인해서 좀 시장에 좀 반등세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철강 업종들의 거래량이 좀 다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철강 업종들 그리고 이번 주 내에 좀 다소 1960포인트를 사수하는데 철강 업종들이 많이 동조한 만큼 이 작은 박스권 내에서 진폭으로 짧은 업종 간의 순환 매장세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들이 순환매 장세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이 오늘 안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다음 주로 다시 한번 이동이 되면서 철강과 화학 업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 결국 오늘 철강 업종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투자 주체들
이 투자 주체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뚜렷한 뭐 수급 자체는 뭐 개인과 좀 기관 투자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다소 좀 소극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또 화학 업종도 외국인들이 최근 계속된 뭐 매도세에 또 힘을 좀 발휘하지 못했던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소외되었던 업종이 새로운 투자 주체들이 한번 유입이 된다면은 오히려 좀 강한 시세를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오늘 뭐 다소 이제 환율 하락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환율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거는 지수는 지금 견고한 상승을 진행이 예고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간에 대한 이제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좀 갔겠지만 또 이제 그에 이제 또 반응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우리 그 수급 동향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외국인 투자들이 좀 팔자세가 어떻게 보면 다소 무섭습니다만 환율에 따른 수출 기업에 대한 실적 악화 또 국내 글로벌 증시에 대한 랠리에 소외된 채 지금 시장을 숨고르기 하고 있는 이런 판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경제 지표가 기대보다 확실히 좋거나 나쁘지 않았던 만큼 시장은 서서히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경제 지표나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혼절세를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최근 이제 투자 주체들의 일부 차익 실현을 야기하는 그런 빌미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좀 시장의 상황 속에서 머니마켓 펀드 단기성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 투자 주체들의 좀 물량들이 좀 시장에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MMF 펀드의 부동자금들이 최근 증시로 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 어떤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만큼 한번 시장을 다소고 좀 느긋한 자세로 좀 지켜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